선생님 잠시만요. 이 여러분들 호득이라는 악기를 들어보셨습니까? 아 그렇구나. 저는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. 네, 네 정 선생님께서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아 다들 알고 계시나 봐요. 아, 몇 분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호두기가 어떤 악기인지 선생님께서 잠시 설명을 네, 해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 고향이 요 청주 까치대입니다. 그래서 까치대는 갈대가 많아서 갈대로 만드는 호두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만날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이 호두기라는 것에 것이 이 호두기는 뭘로 만든 거라고요? 갈대. 네. 예. 대나무가 아니라 갈대로 만든 악기라고 합니다. 구멍이 몇 개죠? 그래서 이제 호두기는 다섯 개 종류가 있는데 요 작은 것은 호두기라고 하고 요것은 풍장 호두기라고 하고 요것은 신호 호두기, 요것은 장 호두기, 요것은 쌍 호두기라고 하는데요. 예, 제가 예, 신호 호두기하고 예, 요 장 호두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짧게. 우리 이순신 장군 아시죠? 이순신 장군 신호를 하늘에는 연호로 보내고 땅에서는 이 호두기로 신호 호두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. 어떻게 신호를 보내느냐? 그때는 밤이라 보이지도 않고 적이 나타나면 누구한테 예, 가서 연락을 못해요. 그러니까 이 쌍 호두기로서 이 신호 호두기로서 어떻게 하냐면 해야지. 이래서 이순신 장군은 견적지마다 백승했다는 이런 그 연하고 호두기하고 나무 있지만은 호두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장 호두기에서 우리가 한산섬 달바리는 밤에 수리에 불러앉아 큰 칼력 배차고 실험할 적에 어디선가 일성 호가이 들려오는데 이 호가가 이 갈대로 만드는 이 호가입니다. 그래서 아마 학생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연구 좀 하고 그래서 이 제가 이 돌아다니면서 이 한산성을 부르고 있습니다. 이 호두기로서 그래서 잠깐 초장만 네. 종장까지 하려면 길어요. 그래서 초장만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문제를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, 첫 말씀으로.
선생님께 함께해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